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젤기도 2001본문 자바암경 1737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96 인연경에서 이런 바 무명 행식 명색 유깁처 촉수에 취유생 노병사 우비 내고인 이것을 연생법이라 하느니라.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는 이 인연법과 연생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아서 과거를 구하여서 나는 과거 세상에 있었던가 혹은 없었던가, 나는 과거 세상이 어떤 종류였으며 나는 과거 세상이 어떠하였던가 라고 말하지 않으며 했는데, 오늘 이어서 풀구후제 아어당내 세 위유 위무 운하류 하여 후세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미래 세상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나는 천상에 날 것인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종류일까 어떠할까 라고 미래를 구하지도 않으며, 연기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형세를 갖추어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불유에 차시하등 운하유차위전 수종당운하지 차중생종하래 어차몰당하지라.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 다음에 죽어서 뭐 천상에 나겠다 지옥에 안 떨어지겠다 한다는 것이 전부 보여요. 소용없는 일들이란 얘기죠. 연기에 의해서 변해가니까. 그런데 어떤 경전에서는 나는 극락에 가겠다 지옥에 안 떨어지겠다 업장을 멸하겠다, 그걸 간곡하게 우리 하근기 불자들한테 멸하라고 하지요. 몇 번 써라 읽으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 나오는 거죠. 안으로 마음으로 이것은 어떤 종류인가, 이전에는 무엇이었으며 마침내는 마땅히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생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서 사라지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집착하지도 않느니라. 약 3운 바람은 기범 속견 속에 속견 속에 위설 악견 속에 설 중생견 속에 설 수명견 속에 기휘 길경견 속에 이시 실단 실지 단기 근본 여절 달아 수두 어미래세의 성불 생법이라. 만약에 어떤 사문바라문이 범속한 견해를 일으켜, 속된 견해죠, 일으킨 얽매인다면 이른바 나라는 견해에 얽매여 말하고 중생이라는 소견에 얽매여 말하고 수명이라는 소견에 얽매여 말하고 꺼리고 싫어하거나 길하고 경사스럽다라고는 견해에 얽매인다면 이때에 각기 모두 끊고 각기 모두 알아서 달아나무 밑동을 자르듯이 그 근본을 끊어서 미래 세상에 생하지 않는 법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나는 천상에 나고 지옥에 안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생하지 않으리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심영다문성제자 어인연법 연생법여 실정지 선견선각 선수 선입이라. 이것을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는 인연법과 연생법의 여실히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닦아서 바르게 들어간다는 것이니라. 자,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작별을 구할 때 하신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린 연기에 의해서 바로 인연법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내가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뭐 지옥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는 전부 다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밝히고 떠나게 됐죠. 불설차경이 제비군불소설 환희봉행이라. 부처님께서 이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해 있는데, 자, 다음부터는 제297 대공법기
경이란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 불주 구류 수조 우치락 이시세존 고제비구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류수의 조우마을에 계셨는데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아당위어 등 설법 초중후선 선의선미 순일청정 범행청백 소위 대공법경이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리라. 처음 중간 마지막이 바르고 바른 뜻과 바른 맛이 순이라고 청정해서 범행이 청정하고 깨끗하나니 이른바 이것을 대공법경이라 하느니라. 크게 모든 법은 공하다라고 하는 경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쟁기도의 진일법문 자바암경 173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